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한 오른소리 가족 동영상 관련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표현에 담긴 진심을 보길 바랍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전례 동안은 권력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민심을 애매한 채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위정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오른소리 가족 동영상은 더불어민주당처럼 욕설도 모욕적인 표현도 아닌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전래 동화를 소재로 한 내용의 동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선이 쓴소리마저 여당과 청와대가 나서서 천인공노라는 비난을 가하며 표현의 자유에 제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처님의 눈과 돼지의 눈이라는 무학대사의 고사가 생각나게 하는 언행입니다. 부디 비판보다 자성을 앞세운 전래동화를 토대로 한 벌거벗은 임금님 동영상의 내용과 진의를 보길 바랍니다. 야당의 진심, 국민의 진심에는 눈을 닫고 보고 싶은 것만 하는 돼지의 눈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